진짜 모잉의 진짜 깍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마이 모이친 깍탱 포 어 베트남 베트남의 각 도시들 베트남의 도시들이라는 주제로 먼저 문법을 학습하고요. 이제 회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가 조금 많으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 천천히 단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탕럽 탕럽 탕막 탕막 톡 thuộc lãnh thổ lãnh thổ nhà lý mở cõi đất phương nam mở cõi đất phương nam nhà nguyễn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어떤 도시에 어떻게 해서 발전하게 되었는지 호치민시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관련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역사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단어가 조금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탱럽. 자, 탱럽 하면은 설립하다, 세우다. 그래서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세우는 것들을 탱럽이라고 합니다. 어떤 도시를 건설하게 돼서 세워지게 되는 것도 탱럽이라고 한답니다. 자, 읽어볼게요. 탱럽, 탱럽.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탕막이라는 단어. 자, 이 단어 외우기 정말 쉬워요. 일단 이 탕막이라는 단어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탕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탁 막히는. 네,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울 수가 있겠죠. 탕막 하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탁 막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탁 막히는 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탕막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투어. 자, 톡은 한자어예요.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한자어랑 같이, 한자랑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톡, 어디에 속하다. 자, 그 다음, 랭토. 역시 한자어예요. 쉬워요. 영토라는 단어입니다. 랭토 하게 되면 영토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냐리. 자, 요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래랑, 냥웬. 네, 제가 그 요거 중고급 강의도 물론 강의를 지금 찍고 있지만, 수능 베트남어도 강의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중고등학생들, 이제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제 수능을 위해서 베트남어를 배우는데요. 이 야는 집이고, 리는 사람 이름이니까, 리네 집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귀여운 네,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냐 리. 자, 뒤에 이렇게요. 리라든지, 웬이라든지, 베트남의 역대 왕가의 성씨가 오게 된다면요. 앞에 냐는 집으로 해석해 주시면 안 되고, 그 왕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왕조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 여러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리 왕조, 베트남어로는 냐리라고 하고요. 응우엔 왕조,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이기도 하죠. 냐우엔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전왕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냐전 하면 되겠죠. 레 왕조, 냐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물론 왕조를 나타내는 단어는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냐라는 단어를 그 왕조 성씨 앞에다가 위치시켜주는 요 형태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법에서 이거 문장 보시고 헉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머, 꼬이, 덕, 풍, 남. 자, 일단 머는 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열다가 정말 문을 열다라는 것도 머고요. 어떤 전자기기를 켜는 것도 베트남어로 머라고 합니다. 어떤 시대를 열다 이런 것도 머고요. 뭔가를 개발해내서 시작해내서 뭔가를 발전시켜내는 것 이런 것도 머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꺼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계, 구분선, 뭐 이제 이런 뜻인데요. 경계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넛 풍남, 그러니까 남방 땅의 경계를 뭐, 열어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로는 남방 개척 사업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응우엔왕조 시대 때 남쪽으로 이제 본격적인 영토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이름을 베트남어의 용어로서는 뭐, 꼬이덕 풍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같이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냥웬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단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윈관, 윈관, 랭, 랭, 주옹웬, 주옹웬, 카이파, 카이파, 멍망, mở mang bờ cõi bờ cõi đứng ra 역시 단어들이 역사책에 나오는 단어들 막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눠볼게요. 윈관. 자, 윈관 하면요. 이게 우리 지금 시대에 이러한 정부의 관리가 아니라 봉건 시대의 이 조정의 관리를 베트남어로 윈관이라고 합니다. 윈관 들으시면 아, 요거는 봉건 시대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랭 하면은 명령할 때 령자예요. 그래서 명령할 때 령자를 베트남어로 랭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자를 붙이면요. 명령을 내리다 이제 이런 뜻으로 네,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종웬 자, 응웬주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조금 복잡한 이제 이야기예요. 이 왕이 있는 상태에 실권을 가진 이제 찡 가문과 응웬 가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찡 가문의 수장을 찡주라고 했고요. 이 응웬 가문의 수장을 응웬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라는 개념은 왕은 아니지만 실제로 권력을 그 땅에서 행사하는 그 사람의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우두머리를 칭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두 가문, 찡 가문과 웅웬 가문의 수장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웅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러분 꼭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면은 이제 이 힘센 신하들이 이제 즉세를 하면서 권력을 잡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주 보이는 형태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예 명칭도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찡주라는 분을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울 거고요. 응웬주 이렇게 두 분이 두 가문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응웬 가문의 이제 그 수장이었던 여러 사람들이에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대를 이어서 또 하기 때문에 이제 주웅웬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그다음 카이파. 자, 카이파 하면은요 개척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업을 어떤 산업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당연히 카이파지만 주로는요 이 카이파 같은 경우는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는 거, 황무지, 뭐 숲이었던 거를 개발해 내는 거 이런 게 바로 카이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머망하면은 확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머송도 확장하다라는 뜻이죠. 머망 역시 비슷한 뜻으로 확장하다라고 외워두세요. 자, 그다음 뭐 꼬이 하게 되면 아까 꼬이가 우리 국경 경계라는 뜻이 있었죠? 아, 참고로 이 꼬이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게 된답니다. 여러 단어에서 뜻이 약간씩 달라지죠. 뭐 꼬이 하면은 국경이나 경계라는 뜻으로 외워두시고요. 능사, 자 이런 단어 좀 어려워요. 일어서 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일을 맡아 책임지다가 바로 능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내가 서서 뭔가를 해낸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맡아 책임져서 네, 뭔가 일을 한다를 갖다가 능사라고 해석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또 이런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확딩, 확딩, 니어제이, 니어제이, 행징, 행징, 거체 관리, 거체 관리, 긴특 포통, 긴특 포통, 윈년, 윈년, 우다이, 우다이, 온화, 온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역사 단어에서 조금 일반 단어로 넘어가는 페이지인데요. 자, 첫 번째, 확딩 하면 확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국경의 경계를 확정하다. 확딩 되겠습니다. 한자어예요. 확정하다. 자, 니어저이 하면은 국경 경계라는 뜻인데 아까 우리 뭐 꼬이는 순 베트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니어저이 같은 경우는 이 지계인데요. 한자라면 지계인데 한자어로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징 하면은 행정 다 아시죠? 행징 행정. 자, 근데 거제 관리 하면은 관리 제도. 어떤 나라를 통치하려면은 관리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리 제도를 거제 관리, 거제 관리 이런 건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긴특포 통하면은 우리 앞에 우리 문법하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긴특이 지식이고 보통은 보통이에요. 보통의 지식이 뭘까요? 상식이 되겠죠. 자, 그다음 윈년 하면은 원인이나 이유 한자어고요. 우다이, 자 이거 단어 금방 외우세요. 우대, 혜택.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광고문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우다이 해가지고 누구누구한테 우대해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다이입니다. 자, 온화 하면은 어떤 기후나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화하다가 바로 온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쉽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단어 볼게요. 단어가 좀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틴따이, 틴따이. 징색, 징색, 징윈, 징윈,
cởi mở, nguồn lao động, nguồn lao động, nhập cư, dồi dào, năng động,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틴타이 하면요, 천재?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 자연이 버리는 따이, 재난에서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틴타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틴타이 성조를 내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보 천재할 때 천재라는 뜻이 되어요. 자, 징색 하면 한자어로 정책. 우리 국가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징색권이야누?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 징꾼. 자, 요거 좀 어렵게 해석할 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그 중앙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징후 혹은 야눅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런 시정부, 지방정부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징꾸엔이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자, 혹은 당국이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징꾸엔. 네. 자, 그다음에 꺼이머. 자, 우리 꺼이머 하면은 자, 꺼이가 이렇게 열어젖히는 거. 우리 옷을 벗다 할때 꺼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뭐 하면 열다니까 개방적이고 오픈마인드 이런 것들이 바로 꺼이머입니다.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때 아, 저 사람은 참 이렇게 고정관념도 없고 잘 받아들여줘. 오픈마인드야 할때 꺼이머 쓸수 있고요. 어떤 정책 같은 거, 어떤 사업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꺼이머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응원라우동 하면은 노동력이에요. 자, 이런 단어 꼭 외워주세요. 노동력 다른 단어로 쓱라우동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자, 그다음에 응원연력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한 뜻인데요. 인력 자원이 되겠습니다. 응원라우동 하면 노동력, 응원연력 하면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인력 자원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자, 그다음 엽구. 자, 엽구 하면은요, 원래 뜻은 이민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인구가 이렇게 어떤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엽구라고 합니다. 유입되다, 이동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이자오. 자, 이 단어 참 중요한데요. 자, 조이자오는 마르지 않는 풍성한 넘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풍부한 넘치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응원라오동 조이자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풍부한 노동력. 우리 베트남의 어떤 산업의 발전에 가장 유리한 이점이 무엇인가? 바로 풍부한 노동력이죠. 응원 라오동 조이자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설날 같은 경우 이제 마르지 않는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도 쭉스코에 조이자오라고 하기도 해요. 네, 같이 알아주세요. 자, 그다음에 낭동 하면은 능동적인 혹은 적극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자, 역시 한자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네, 자, 그럼 우리 재미있는 회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조금 많이 어려웠는데, 회화도 내용이 조금 알차니까, 네, 천천히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는 동안, 따라 읽기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눈으로 한번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미랑 뚱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뚱의 처음인 허이모춧 행포호 지밍 늑 탱럽 Cách đây có 320 năm thôi à. Mình đang học bài về thành phố Hồ Chí Minh nên mới biết. Mình thắc mắc nên đã hỏi chị Yuna. Nhưng ngay cả chị ấy cũng không rõ. Trước giờ mình cứ tưởng thành phố Hồ Chí Minh đã thuộc lãnh thổ Việt Nam từ thời nhà Lý chứ. À, dù bây giờ thành phố Hồ Chí Minh là thành phố lớn nhất ở Việt Nam về dân số và kinh tế, nhưng trước thời mở gọi đất phương Nam của nhà Nguyễn thì ở đây chỉ là một vùng rừng thôi.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미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뚱아, 좀이 거의 뭐 쭉, 내가 조금만 묻게 해줘. 자, 호치민시가 늑 탱럽 세워졌는데, 깍떠이 자 뒤에 마짬 하이미남이라는 기간이 나오게 되네요. 자, 우리 깍더이 다음에 기간이 나오게 되면 그 기간 전에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호치민 시가 설립된 것이 자, 지금으로부터 320년 전밖에 안 됐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꼬는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자, 숫자 앞에 들어가는 꼬는 이 숫자의 크기가 적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겨우 이런 뜻이 됩니다. 자, 320년이면 사실은 이 호치민 시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호치민 시가 세워진 게 320년이라고 들었을 때, 이 선미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적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꼴을 320년 앞에 붙였습니다. 320년 전에, 자, 호치민 시가 설립된 거야? 근데 이 320년은 굉장히 적은 숫자다. 그래서 꼬가 들어갔다는 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밍당혹 바이. 자,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 과를. 자, 바이는 여기서 과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뭐에 대한? 호치민 시에 대한 과. 호치민 시를 주제로 한 과를 공부하고 있어서 뭐에 비해 비로소 알았네. 호치민 시가 생긴 게 320년밖에 안 됐다는 거야? 이제 알았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탁막. 자, 여러분, 탁막 하면 무슨 뜻이었죠? 탁 막히는 거. 탁 막히는 거. 자, 어렵고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좀 확실히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서 나허 이제 유나 언니한테 물어봤었어. 그런데 나이까지의 꽁컴저 그 언니조차도 역시 컴저 확실히는 잘 모르더라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원래 유나 언니는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요. 잘 이렇게 역사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언니도 잘 모르던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사안이 그만큼 특별하다라는 거죠. 자, 쯧저. 자, 이전에는 자, 쯧저는 쯧떠이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조금 이제 가까운 시점이긴 하죠. 이전에 민크 나는 뜨엉 생각을 했어. 자, 여러분 뜨엉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이 뜨엉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었을 때 맞지 않는 생각이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줄 알았는데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야, 예전에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호치민 시는 나투어 속했어. 랭토 비엔남 베트남 영토에 속한 게뜨 더이냐 리리 왕조 시대부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그게 이제 틀린 생각이었다는 걸 나타냈죠. 왜냐면 이리 왕조는 1009년에 세워졌거든요. 네, 1009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만약에 호치민 시가 베트남 영토에 속했다면 호치민 시가 세워진 것은 1000년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320년밖에 안 됐으니까 리 왕조 시대 때부터 이렇게 영토에 들어왔던 게 아니구나라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뜨엉이라는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뚱 나왔습니다. 자, 왠지 굉장히 박식한 친구일 것 같은데요. 같이 보죠. 아, 오, 주베이저 탱포지밍 라 탱포런엿 어 비엔남. 자, 비록 지금 호치민 시가 탱포런엿 어 비엔남 베트남에서 제일 큰 도시지만 자, 네, 뭐에 대해서? 인구에 대해서 혹은 경제에 대해서. 인구와 경제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호치민 시가 제일 큰 도시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쯧, 더이, 뭐, 꼬이던, 풍남. 자, 우리, 용어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자, 풍남 하면은 남방, 남부지역, 남방. 자, 꼬이던 하면은 땅의 경계를 여는 시대. 남방 개척 사업이라고 우리 했죠. 자, 근데 어느 왕조가 그걸 주도했을까요? 웅웬 왕조가 되겠습니다. 웅웬 왕조의 남방 개척 사업 시대 이전에는 그때는 여기에는 단지 모퉁승토이 이곳은 단지 모일 뿐이었다. 숲 지역일 뿐이었다. 오, 그러네요. 웅웬 왕조가 남방 개척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이 호치민시는 그냥 숲이었다라고 합니다. 오, 새로운 거 알아가네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호치민시의 역사까지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는 베트남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나이깡의 비엔남 꽁컴저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베트남 사람한테 야, 너 호치민시 언제 설립됐는 줄 알아?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오밍 빗 와오남 1493 못 장등 뺀라 웬후 깡 được lệnh của chúa Nguyễn đi khai phá vùng đất phía Nam để mở mang bờ cõi và đó là người đầu tiên đứng ra hoạch định địa giới hành chính và cơ chế quản lý vùng này. À, ra thế. Thế thì nguyên nhâ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phát triển nhanh như vậy là gì? Hà Nội thì đã là thủ đô trong 1.000 năm kể từ năm 1010 nên đương nhiên là phát triển rồi. À, đúng là Hà Nội đã là thủ đô từ năm 1010. Lúc đó tên là Thăng Long. Huế cũng có một thời gian là thủ đô của Việt Nam dưới thời nhà Nguyễn. 네, 자, 여러분 아주 역사 책을 읽고 계시는 것 같을 거예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태오밍빈, 아,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1698년에 못쟁
뜨응. 자, 쨍뜨응 하게 되면 뜨응이 장군이고요. 쨍이 이제 명예 있는, 명예가 있는 아주 유명한 장군인. 자, 이름이 뭐냐? 웬후가잉. 웬후가잉이라는 이름을 가진 명장이. 자, 늑랭. 자, 명령을 얻었어요. 누구의? 주엉웬 우엔주의 명령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갔어요. 뭐 하러 갔을까요? 카이파 개척하러 갔어요. 웅덕 휘어남. 남쪽의 땅 지역을, 남쪽 지역의 땅을 개척하러 갔습니다. 자,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자, 요러고 베트남어는 그 많은 정보를 쭉 이어서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 가시면서 그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챙기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시. 내가 알기로는 1698년에 자, 한 이름난 장군인, 이름을 가진 이름난 장군인, 유명한 장군인데요. 웬후가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이 명령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우엔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받아서 갔어요. 뭐하러 갔냐? 카이파, 웅더, 피아나 남쪽 지역 땅을 갔다가 개척하러 갔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네, 뒤에 또 나옵니다. 목적이 뭐냐? 머망버꼬이. 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계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말은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자,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엔주의 명령을 받고 남방 땅을 개척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 웬후가잉입니다. 여러분, 호치민시에서 혹시 그 우리 안투 지역, 이군에 지역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이름 혹시 뭔지 아세요? 웬후가잉이에요. 네, 호치민시를 세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놀라. 그 사람이 의더띠엔 최초의 사람이야. 능자, 책임을 맡아서 책임지고 일을 한 사람이야. 첫 번째 책임자야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확딩 디어저의 행징. 행정적인 경계를 확정한 사람이야. 그리고 끝에 관리 복나이. 아, 뒤에서부터 해석할게요. 이 지역에 행정적인 경계를 확정하고 관리 체계를 확정한 최초의 책임자야가 되겠습니다. 자, 웬후가잉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선미가, 아, 자태. 오, 그렇구나. 자, 우리 뚱은 걸어다니는 역사책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웬유 탱포 호치민 파치엔양유 바일라지. 네, 자, 32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호치민시는 굉장히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호치민시가 뭐 때문에 저렇게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발달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인, 호치민시가 뉴버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어요. 하노이는 나할라투도, 하노이는 수도였는데, 쩡못난남, 천년 동안 수도였는데, 자, 언제부터? 남못인 콩짠무이, 1010년부터 언급을 했을 때 하노이는 천년간 수도였는데, 그래서 능년 당연히 파친 저희 발전을 했지. 자, 지금 하노이랑 호치민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노이 같은 경우는 리왕조 시대부터 이제 탕롱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베트남의 수도가 되었었죠. 특히 봉완왕조 시대에 리왕조 시대부터 이제 수도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수도였으니까 하노이가 저렇게 발전한 건 맞는데, 호치민시가 저렇게 빨리 발전한 이유는 뭐야? 라고 궁금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척척박사 뚱이 또 도와줍니다. 아, 누구나 하노이 달라 도도드 남 모딩인 콩짬, 아, 모딩인 콩짬무이. 자, 맞아. 바로 하노이가 1010년부터 수도였던 건 맞아. 자, 그때 이름은 뭐를 가지고 있었다? 탕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아시죠? 그 리타이또오라고 해서 이제 리왕조의 시조인 리꽁우원이라는 걸 가진 그 분이 이제 하노이에 갔는데요. 용이 승천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탕롱, 용이 승천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요즘 말로는 TMI였고요. 자, 그래도 알면 좋은 지식이니까. 자, 우리 뚱이 아는 게 많아서 지금 약간 옆으로 셉니다. 후에 꿈꿔, 뭐 더 이상 후에도 역시 가지고 있어. 한 시간을, 한 기간을 가지고 있어. 모였던 시간, 베트남의 수도였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 어디 하에서? 더이냥웬. 그렇죠. 베트남 마지막 왕조 때의 수도는 후에였죠. 응웬 왕조 시대 하에서 베트남의 수도였던 적이 있었지. 네. 자, 우리 선미가 물어본 내용에 대한 답은 언제 나올까요? 자,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하노이, 호치민 갔다가, 하노이 갔다가 후에도 잠깐 찍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해석만 하지 마시고 꼭 우리 낀특 보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오이 대야 동조이니 파이치 민궁 짬혹 릭스 뉴 뚱티
chắc là mình sẽ hiểu và biết số hơn. Chẳng cứ kiến thức về lịch sử mà cả kiến thức phổ thông mình cũng không biết rõ. Bạn đừng lo, học thì không bao giờ muộn mà. Và trả lời về nguyên nhâ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phát triển nhanh chóng thì mình nghĩ là vì một số nguyên nhân. Thứ nhất là thành phố này được thiên nhiên ưu đãi, khí hậu ôn hòa, hầu như không bao giờ có thiên tai. Nè,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선미가 놀랬어요. 오이 태아, 오 그래? 동조니, 동 잘한다. 자, 파이치 나왔습니다. 파이치가 문장 앞에 나오면 과거의 일에 대한, 지나가버린 일에 대한 애석함을 나타내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민공짬허글릭스뉴뚱티. 내가 뚱처럼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짝라 아마도 민세휴 내가 이해를 할 텐데, 그리고 알 텐데, 조헌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 텐데. 자, 짱그 동그라미 해주세요. 짱그 A 마가 B. 자, 역사에 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상식도 나는 또한 홍비소 잘 몰라. 네, 우리 선미가 그래도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발전하지 않을까요? 네, 자, 뚱! 뚱이 그래서 위로를 해줍니다. 만 능러, 친구야 걱정하지 마. 공부는 콩바우서 무언마, 늦는 때가 절대로 없대. 자, 여러분 이거 꼭 외워주세요. 네, 저도 조금 한 살 더 어릴 때는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새로운 영역, 이런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동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멋지세요. 자, 혹대 콩바우저 무언마 이거 꼭 외워주세요. 공부는 늦을 때가 없대요. 공부를 하게 되면 콩바우저 무언 절대로 늦지 않는데요. 언제든지 공부 시작할 수 있대요. 네. 자, 와. 그리고 자, 할로윈 백미년 탱 호치민 파치인 양종. 자, 호치민 시가 빠르게 발전한 원인에 대해서 짤러에 대답하자면, 대답하자면 나는 생각해 위 때문이라고, 모성 위년 몇 가지 원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또 한 가지가 아닌가 봅니다. 자, 트녀, 자, 트녀 동그라미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행포나이, 이 도시가 늑 티엔니엔 우다이. 자,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말하기 시험 준비하신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외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자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다라는 경우는 자연적인 조건이 매우 좋다라는 뜻이래요. 네, 베트남어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늑 티엔니엔 우다이, 자연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다. 네, 이제 외워버리세요. 늑 티엔니엔 우다이, 자연에 의해서 우대를 받다. 자, 티엔니엔 하면은 우리 뜨니엔이랑 비슷한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뜨니엔 같은 경우는 인조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티엔니엔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천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티엔니엔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연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이 도시는 자연에게 이제 우대 혜택을 받아서 기후 온화, 기후가 온화하고 허뉴 콩바우저, 자, 거의 콩바우저 절대 없습니다. 티엔따이, 천재지변이 절대 없습니다. 오. 호치민시가 자연에 이렇게 우대를 받아서 자연적인 조건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기가 좋은 곳이 되었겠네요. 자, 그럼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드하라 태오밍 징색과 징꾼 행포 적거의 머 nên thu hút đầu tư nước ngoài và nguồn lao động nhập cư dồi dào từ các tỉnh khác. Thành phố có nhiều trường đại học cung cấp nguồn nhân lực có trình độ cao cho các công ty trong nước và nước ngoài. Hơn nữa, ngườ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khá thân thiện, năng động. Hay nhỉ, mình nhất định sẽ tìm hiểu về các thành phố Việt Nam.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내용인데요. 같이 해석해보죠. 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나에 따르면 징색과 징꾼 탱포. 자, 이 시정부, 징꾼 탱포 하면은 시정부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부의 정책이 거의 뭐 아주 오픈되어 있어서 아주 개방적이어서 투훗 끌어들인다. 뭐를 끌어들이냐? 너드눅와이, 외국 투자를 끌어들인다. 외국 투자를 유치한다. 그리고 외국 투자뿐만이 아니라 원라동엽그조이자오. 자, 뭐가 될까요? 자, 인력 자원인데요. 자, 유입되는 인력 자원이 또 풍부하대요. 네, 그렇죠. 자,
자, 아무래도 시정부가 정책을 잘하게 되면은 투자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인근 성에서, 인근 베트남의 성, 다 시작 행정구역 성에서 이제 많은 인력 자원들이 유입이 될거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띵, 깍, 띵, 깍. 다른 성들로부터 풍부한 유입되는 인력 자원들. 자, 그 다음, 탱포. 또 도시는, 자, 여기서 탱포라는 건 탱포 호찌민에 대한 대명사로 받은 거죠. 자, 도시는 또 꾸니우송 다역 많은 대학교를 가지고 있어서 꿈껏 공급한다, 제공한다, 응원연료, 인력 자원들을 제공한다. 자, 인력 자원들 어떤 인력 자원들일까요? 고칭도 고. 높은 수준을 가진 인력 자원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누구한테 제공할까요? 까꿍띠 쪽누 아, 국내외. 자, 쪽누 반욱 와이. 한 번에 국내외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자, 쪽누 반욱 와이. 국내외 회사들에게 수준 있는 인력 자원도 제공을 해주고요. 게다가 응의탱 호찌민. 자, 호치민시의 사람들은 가턴티엔 꽤 친절하고 낭동 적극적입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호치민시가 빨리 발전을 했나 봅니다. 자, 하이니, 재밌네요. 밍녀띵스 나는 반드시 하고 말 거야. 띵히오베 깍탱포 비엔나. 베트남 도시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볼 거야. 뚱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네, 눈이 열렸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치민시의 간략한 역사, 언제 호치민시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세워지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졌는지, 누가 그거에 앞장섰는지, 그다음에 호치민시가 이렇게 3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베트남에서 인구와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발전된 도시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뚱의 의견도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일부일 뿐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좀 하실 수 있다면요. 아주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호치민시 감상하시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320년 만에 이런 대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네, 제가 호치민시에서 유학을 해서 그런지 이제 애정이 참 남다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호치민시 많이 예뻐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과 무시무시한 베트남의 전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행갑 라이.